확실히 두피가 개운하고 머리카락까지 엄청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 유튜브나 인스타를 자주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이나 몸 피부는 괜찮은데 두피가 정말 지성이고 꽤 민감한 편이라 헤어 제품들을 아무거나 잘 못 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잘 쓰던 헤어 제품들도 쓰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자꾸 생겨서 정말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만족스러운 맞춤 샴푸를 써보게 되어서 영상으로 후기를 가져왔어요. 오늘 영상은 특히 저처럼 기성 샴푸들은 자꾸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분들이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3와우 맞춤 샴푸랑 맞춤 트리트먼트이고 제품 받아서 사용한 지 한 3주 정도 됐어요. 사실 이런 샴푸 트리트먼트 리뷰 제안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성 두피에 약간 민감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제안을 거절하고 궁금했던 제품들 몇 가지는 써보다가 안 맞아서 거절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3와우 제품은 코스맥스에서 출시한 맞춤 샴푸이고 아무래도 맞춤이다 보니까 성분부터 향까지 내가 원했던 샴푸로 딱 만들 수 있고 제품 하나로 복합적인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리뷰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문진해서 저한테 맞춰진 샴푸 트리트먼트이고 문진도 간단하고 맞춤인데도 배송이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렇게 제 레시피 넘버와 제가 선택한 내용이 들어있는 종이와 함께 오고 저는 OOSHW 타입으로 지성의 민감성, 건강모, 그리고 탈모 고민 없음이에요. 3와우 전체 고객 중에서 제 타입이 2.47%라고 하더라고요. 샴푸는 지성용 레벨 3, 트리트먼트는 약분상무용 레벨 1으로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샴푸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문진 첫 화면에서 선택했던 게 가려움 완화, 두피 진정, 떡짐 개선, 두피 쿨링, 딥클렌징이고 여기에 맞춰서 가장 개운한 지성용 레벨 3로 맞춤이 되었고요. 성분은 클렌징 베이스랑 향료에 5가지 기능 앰플이 들어갔는데요. 제 샴푸에는 딥클렌징에 도움이 되는 살리실산, 비듬이랑 각질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되는 피록토노라민, 두피 쿨링과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멘톨, 그리고 두피 진정에 도움이 되는 판테놀과 떡짐 개선이랑 정수리 냄새 케어에 도움이 되는 징크락테이트가 함유되었어요. 살리실산이랑 피록토노라민 성분은 진주초 가루에 포함된 성분인데요. 특허 성분으로 딥클렌징이랑 피지 케어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데 전부 니치 향수들을 오마주한 향이고 우디향부터 유자향, 베리우디향, 동백꽃향, 머스크향이 있고 저는 프레쉬 유자향을 선택했는데 진짜 유자 에이드 같은 향이 나요. 굉장히 상큼하고 리프레쉬 되는 느낌? 향이 너무 진한 제품들은 금방 떡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부향류를 보통으로 선택을 했는데 써보니까 향이 조금 은은한 편이어서 잔향이 남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부향류를 강함으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성 두피인 분들은 아실 텐데 머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샴푸 거품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3와우 맞춤 샴푸는 떡진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거품이 정말 잘 나요.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샴푸들은 제 두피에서 만족스러울 정도로 거품이 잘 안 나서 항상 두세 번씩 펌핑해서 사용했는데 그러면 두피에 남는 샴푸 잔여물들이 좀 걱정됐었거든요. 이거는 한 번 펌핑한 양으로도 충분하게 거품이 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약간 쿨링감에 중독되어 있어서 샴푸의 쿨링감이 기대보다 너무 은은하고 지속되는 느낌이 조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자님께 여쭤봤는데 안 그래도 6, 7월 중에 오픈 예정인 피드백 루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만든 샴푸의 사용감을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개선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걸 그대로 재구매하지 않고 아쉬운 부분은 조금씩 수정해서 두 번째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정말 기대돼요. 저는 다음에 주문할 때에는 쿨링감을 높이고 두피 진정은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트리트먼트는 크게 높은 레벨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건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약분상무용 레벨 1 가장 낮은 단계로 받아봤고 그래서 솔직히 막 물미역이 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머리도 짧고 금방 기름지는 타입이고 요즘은 거의 모든 트리트먼트들이 순상무용 아니면 극순상무용으로 나와서 두피에 뾰루지도 너무 자주 나고 금방 떡져서 저는 그냥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잘 안 썼거든요. 그냥 샴푸하고 머리카락이 뻣뻣하면 뻣뻣한 대로 대충 살았었는데 3와우 맞춤 트리트먼트는 딱 내 모발 상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머리카락을 뻣뻣하게 만들지는 않고 산뜻해서 뾰루지 잘 안 나고 기름지지 않아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향은 샴푸랑 동일한 향이 나는데 부향률은 샴푸가 조금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샴푸랑 트리트먼트 함께 사용했을 때 확실히 두피가 개운하고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고, 제가 머리 숱이 은근 많아서 머리카락이 무겁게 느껴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머리카락까지 엄청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성 두피인 분들, 여름에 좀 덜 떡지는 샴푸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들은 두피를 따뜻한 물에 좀 담궜다가 샴푸를 하면 좋고요. 샴푸를 반 펌프 정도만 덜어서 유분이 많은 헤어라인이랑 정수리 먼저 애벌 샴푸를 한 다음 헹궈내고 나서 본 샴푸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뜨거운 물로 씻어도 안 좋지만 너무 찬 물로 씻어도 유분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적당히 약간 따끈한 물로 씻는 게 좋더라고요. 샴푸를 잘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성 두피라서 고민이 많았던 분들은 3와우 맞춤 헤어케어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패키지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써놓을 수 있어요. 헤어케어 세트로 하면 할인해서 4만원대인데 약간 비싼가? 싶을 수 있지만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은 트래블 키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면서 진짜 100% 마음에 든다 싶었던 기성 샴푸가 단품으로 7만원짜리였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기성 샴푸를 찾기까지 돈을 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3와우 헤어케어는 성분부터 향이랑 패키지까지 맞춤이니까 오히려 조금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복합적인 두피 고민이 있는 분들은 3와우 한번 써보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한테 맞춰진 1:1 맞춤 헤어케어 3와우 제품 소개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